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재즈 기타리스트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춘천 공연 예술제에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6년 전에 여기서 연주를 하고 6년 만에 다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요. 네. 네. 기쁩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뮤지션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SNS상에 이제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이제 연주 영상을 보고 뭐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저번 달에 같이 이제 연주 투어를 했어요. 이태리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에서도 하고 그래서 2주간의 연주 투어를 마치고 네. 이어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 투어를 이제 네, 계획하게 됐고 네, 이번이 이제 한국 와서 세 번째 연주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분의 자작곡 중에 한 곡 들려드릴게요. 블루웨이라는 곡이고요. 그 곡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게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탈리아 재즈 기타리스트 로렌소 코미놀리입니다. 네, Thank you for coming. And just to say that I am very very happy to be here. It's my first trip, first time in Korea, and I think. That it's a great country. I love so much Korean people and very beautiful. I saw very beautiful things these days and very good food also.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to play for you tonight with this great musician. Thank you. Thanks for coming.
네, 첫 곡으로 블루웨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네, 또 한 분을 모실 건데요. 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주 훌륭한 재즈 보컬리스트이십니다. 강윤미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공연예술제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컬리스트 강윤미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음악이 아름답지만 오늘 특별히 이 기타 두 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때로는 여리고 때로는 깊고 그 수많은 감정과 숨결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연을 통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너무나 부드럽게 연주해 주시는 그 선율 위에 제가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컬과 함께 연주하게 될 다음 곡은요. 기타리스트 박상현 씨의 자작곡입니다. Untitled Ballad 2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Untitled Ballad 2 기타리스트 박상현 씨의 자작곡이었고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네, 로렌소 코미놀리의 자작곡입니다. 이 곡을 말씀하셨나요? 저희 이탈리아 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탈리아에 3주 전에 투어를 하는 중에 로렌소 씨가 라이카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아름다운 자작곡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할 만큼 애정이 있는 곡입니다. 라이카는 소련의 그 우주선에 탄 첫 번째 생명체인 강아지예요. 그 당시의 기술이 우주선을 발산할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없어서 실험을 위해서 너무나 똑똑하고 참을성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라이카가 선발이 돼서 그 우주선에 타고 돌아오지 못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라이카가 출발하기 전에 그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이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그 눈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묵묵히 가겠다라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라이카가 보았을 우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로렌소의 자작곡 라이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소 커미놀리입니다. 네, 이 두 분의 멋진 자작곡의 향연 속에서 부족하지만 제 곡도 한 곡 가지고 와봤습니다. 곡 제목은 Thought About You After Coffee이고요. 제목 그대로 제가 지난 커피를 마신 뒤에 단숨에 작사와 작곡을 한 곡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가사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듣는 그대로 여러분들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상현 씨의 자작곡 Unreturned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상현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렌츠 커미널리입니다. 저희 어느새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로렌소의 곡입니다. 아, 마치 푸른 바다에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돌고래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Dolphin Jump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의 강윤미였습니다.
박상현 씨, 로렌스 커미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